안녕하십니까. 다같이 미술학원 유튜브 채널 다같이TV에 준비한 고품격 미술교육 영상 콘텐츠 화투! 안녕하십니까. 석쌤입니다. 만쌤입니다. 김쌤입니다. 준비해보셨는데? 자, 오늘 저번 빙수 대결에서 패배한 벌칙이 흑기사였던 관계로 흑기사 황지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 재윤쌤입니다. 아, 속쌤. 네. 흑기사 데려오신다더니 귀여운 보조의 재윤쌤을 데려오셨구만요. 만쌤을 상대하려면 아무나 막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수희쌤과 양몽이 다시 잡혔는데 재윤쌤 제가 잘 아는데 재윤쌤이 드로잉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니까 스킬도 좋고 드로잉도 좋고. 아니 결과 또 정해진 거 아니야. 아유, 그 정도는 아니죠. 재윤쌤이 그림 너무 잘 그리시고 우리 다같이 미술학원에서 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재윤쌤인데 재윤쌤이 특이하게 무대 기술과예요. 무대 기술이요? 네, 무대 기술. 무대 기술. 네. 무대 기술과 어떤 학과인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무대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조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 빛을 내려준다거나 아니면 무대 감독하는 경우에는 스태프들 간 의견을 조율하기도 해요. 와, 공연 무대를 만드는 거니까 막 배우도 보겠네요? 아, 그쵸. 와, 신기한 학과다. 그럼 석쌤 다시 고3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전공을 바꿔볼 의향이 있어요? 네, 저 미술 안 할. 자, 너도 절미하고 대결 펼쳐봐야 되는데. 아, 이제 입이 바싹바싹 마르죠? 네, 땀나야 지금. 네, 재윤 선생님 지금 오늘 첫 촬영이라서 아까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물 한 잔씩도 마시시고. 아, 또 이런 배려를 네. 석쌤이 하셨는데 이 배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쎄한데? 이거 전혀 확신이 드는데. 자, 오늘의 소재 삼다수물병입니다. 뒤에. 와, 해볼만 하시겠어요? 제주도에서 왔네요? 네, 제주도에서 온 삼다수물병입니다. 어떻게 오늘 대결 말씀 뭘로 한번? 저는 당연히 하던 대로 패스와 색연필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윤쌤 뭘로? 저는 이제 연필과 지우개로. 아, 그럼 처음으로 파트에서 소묘 파트를 볼 수 있겠네요. 어? 최초인가요 그러면? 투명체가 소묘로 나타났을 때 진짜 진가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소묘와 채색 디자인을 같이 하는 학과들이 많이 있죠. 어, 그렇죠. 과기대도 그렇고 네. 뭐 경희대도. 경희대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소재 하나를 가지고 채색과 소묘를 볼 수 있는 오늘 대결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해주세요. 준비됐어요? 네. 본격 그림 대결 화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재윤쌤이 난 소묘한다 그러길래 연필 몇 자로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와, 이게 연필이 몇 자로예요, 선생님? 한 90자로 넘지 않을까요? 와. 80? 소묘를 잘하는 거를 떠나서 사랑하시나 보다. 와, 연필을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온 거예요? 소묘를 이제 입시장에서, 네. 실기장에서 소묘를 하게 되면 금방금방 연필이 닳아버리는데 그때마다 이제 깎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절대 깎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깎아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와, 프로다 프로. 그러게. 그 연필을 90자루를 거의 다 써요? 한 그래도 5분의 4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우와, 그러면 60, 70자루 쓴다는 건데? 마야쌤, 어떻게 재현쌤하고 뭐 자신 있어요? 자신은 항상 있어야죠. 네. 또 추가적으로 쓰는 재료는 뭐가 있어요? 찰필이라든지 아니면 전동지우개 같은 경우에 아, 전동지우개? 네. 전동지우개 많이 쓰세요, 재현쌤? 전동지우개요? 네. 많이는 안 쓰는데 그래도 필요할 때 있으면 되게 작업이 효율적으로 그렇죠, 유용하죠. 네. 아,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학년 친구들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네. 연필을 못 깎고 이 친구들 보면은 이제 조각도로 이렇게 무슨 뭐 달마 만들듯이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필 깎을 때는 심이랑 나무 부분이랑 따로 깎아야 돼요. 왜냐면 둘이 단단하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무 깎던 힘으로 심까지 가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부러져요. 오, 이거 우리 저기 팁이 역대급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원래 팁 저기 한 0.5개씩 주거든요. 아, 정말요? 네. 0.5개요? 아끼는 거, 아끼는 거. 아끼는 거 라고 저기 표현을 해봅시다. 석쌤. 네. 오늘 약간 좀 편해 보이시는데 근데? 화투 촬영하면서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약간 오늘 저기 진짜 제가 가운데서 있으니까 사회 보는 느낌도 들고. 어, 그러네요. 약간. 재현쌤 UFC 뭔지 알아요? 그거 격투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예. 네. 뭐 날이에요? 제 UFC 저 마스크를
여자친구한테 지금 선물 받아가지고 만쌤을 내가 때려 눕히겠다. 재현쌤으로 때려 눕히겠다. 아바타요? 아바타요? 뭐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재현쌤 톤 들어가세요. 재현쌤 재현쌤 선이 진짜 이뻐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선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선을 이렇게 이쁘게 쓰는 뭐 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선이 휘지 않으려면 보통 처음 미술을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런 톤을 깔 때도 그러면 손목을 쓰게 되면은 축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가동 범위도 작아지고 그리고 직선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손목을 고정시키고 뭐 팔꿈치 관절이나 아니면 어깨 관절을 쓰든지 하면서 좀 범위를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손목은 그냥 고정돼 있다 생각하면 더 편할까요? 그렇죠. 만쌤, 이 삼다수병 물병이잖아요. 그렇죠, 물병. 이 생수병인데 이 물은 투명하고 색이 없잖아요. 네. 정말 색이 없는 이런 투명한 개체는 네. 색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상상에 맡기는 것보다는 관념적인 것보다는 지금 사진 혹은 실물에 그대로 비춰져 있는 컬러를 거의 90%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삼다 스티커? 그렇죠. 스티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 이 실내 환경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들었거든요. 그 컬러를 90% 이상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완성도는 보장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근데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거 옛날에 입시할 때 대학교에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마르니까 대학교에 배려인가 보다. 실기장에서 실기를 보러 갔을 때?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따다닥 땄는데 감독관이 달려오는 거야. 드시면 안 돼요! 이 정물이에요! 모든 실기장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절 주목했죠. 아니 그 나눠주기 전에 뭐 얘기를 했어야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당연히 모르지. 목이 엄청 말랐어 봐.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만 먹었어. 내 잘못이니까. 자 이제 그림이 점점 완성이 되어가는데 그쵸. 확실히 색이 있는 그림과 색이 없는 그림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서 이제 봤을 때 색이 없으니까 명도에 대비해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고 그쵸. 명도 대비만의 그런 표현들, 디테일들을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것 같고 또 색이 들어가니까 명도 대비뿐만 아니라 채도에 대한 대비도 또 생기는 것 같고 변화들, 느낌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그림의 매력이 정말 참 많이 다르다라고 맞아요. 느끼네요. 속쌤도 한번 다음에 해보셔야죠. 네. 안 할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 열심히 또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첫 대결이었잖아요 선생님. 네.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맨날 유튜브로만 맨날 보다가 제가 출연하게 될 줄 몰랐는데 감명 깊네요. 짧고 굵다. 네. 만쌤 오늘 또 재현쌤과의 대결 소묘화의 대결이었죠.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면 소묘화의 대결이었죠. 네. 근데 석쌤과 다르게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고 죄송네요. 또 이번 대결에서의 또 패자는 벌칙이 또 있잖아요. 벌칙 정해야죠 또. 제가 벌칙 하나 들고 왔어요. 진짜요? 네. 재현쌤 걱정하지 마세요. 벌칙은 만약에 재현쌤 지면 제가 받을 거니까요. 진짜요? 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선생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데? 자 거두절미하고 벌칙은요 다음 이 대결의 벌칙을 방영하는 날짜가 10월 30일 그쯤이에요. 뭔가 큰 뭐가 있었는데 행사가? 짜자잔! 할로윈의 진심이죠. 또 할로윈 또 좋아하잖아요. 네. 이번 대결의 패자는 할로윈 때 귀신이든 유령이든 뭔가 재미있는 분장을 하고 대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저는 준비가 돼 있어요. 만쌤은 뭐 하고 싶어요? 할로윈 만약에 분장한다면? 분장한다면? 네. 우리 할로윈 때는 분장 같이 할까요? 재밌게?
듀얼로? 듀얼로. 어. 대신에 패자는 좀 더 강하게 하고. 좀 더 강하게. 네. 어. 좋죠? 저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 저기 보는 눈을 즐겁게 하는 거라면 네. 뭐든 눈 질끈 감을 수도 있어요. JSM도 우리 할머니 같이 할래요? 저요? 네.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아무튼 대결하시는 날 정말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만쌤과 재윤쌤 함께 화투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그림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을 뽑아서 재윤쌤, 만쌤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투표를 댓글로 해주시면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세 분을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추첨해주세요. 본격 미술 대결 화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